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우서 관광 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쪽으로라는 표현 칭저비엔을 배웠었고요. 이쪽으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 칭저비엔 동사, 칭저비엔 동사를 배웠었죠. 두 번째, 동사 중첩은 좀 뭐뭐해 보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름절 중첩되는 두 번째 동사는 어떻게 경손을 읽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같은 표현 뭐가 있다? 동사 뒤에 이샤 동일했었죠. 다음 세 번째 상저샤 지난 이번 다음 제주말로 살저샤라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배웠었고요. 네 번째 이것은 뭐뭐이다 어떻게 저실 주르륵 저것은 뭐뭐이다 응용해서 나실 주르륵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不能再什么什么了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상태 변화를 배웠었고요. 뭐뭐시 있다라는 말은 있다 뭐라는 어순이 아주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요. 바로 전치사 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동사 수로의 형식에는요. 주어와 수로뿐인 일형식, 주어, 수로, 목적어인 가장 일반적이죠. 삼형식 표현이 있었고요. 주어, 수로 뒤에 목적어 두 개 왔었죠.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뭐뭇하다는 수요동사, 사형식 표현을 배웠습니다. 수요동사의 종류에는요. 많아봐야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4개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4개의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동사는 목적어를 몇 개? 한 개밖에 취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하죠.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뭐뭐로부터 누구누구까지 뭐뭐쓰리라는 이러한 우리말의 조사를 있어 보이는 말로는 전치사, 중국어에서는 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서 하나의 전치사구를 이루는데요. 그럼 왜 우리말의 조사, 영어의 전치사를 우리 중국어에서는 개사라고 말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요. 중국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명사와 목적어 몇 개? 한 개밖에 취하지 않는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왔다, 목적어 두 개 왔다. 무슨 문장? 미친 문장. 그래서 두 번째 명사가 동사 뒤에 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동사 앞으로 끼어들어야겠죠. 그래서 끼어드는 말, 낄 개자를 써서 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치사구의 위치는 반드시 어디? 동사 앞에, 어디? 동사 앞에 쓰인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치사구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전체 뭐를 이룬다? 수로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치사를 외울 때는요, 무작정 뜻만 외우지 말고 뒤에 따라 붙는 동사랑 같이 외우셔야 회화도 되고 장문도 되고 더 나아가서 HSK도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다, 띠엔화, 걸다, 전화를 이것만 외울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라는 말까지 합쳐서 개의 사람, 다, 띠엔화,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다 이렇게 패턴을 외워두시고요. 리엔시, 연락하다는 동사만 외울 것이 아니라 건, 사람, 리엔시,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다라는 이러한 패턴을 정리해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동사에 따라서 그 전치사의 쓰임도 달라진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해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4강 짝수강 시간이라서요. 지난 시간에 본 핵심 중국어 위에 콕콕사를 붙여 실무에서 꼭 써볼 수 있는 콕콕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우리 가게에서는 카드가 안 됩니다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我们这儿不能刷卡. 我们这儿不能刷卡.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가게의 표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我们商店, 상점이란 글자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두 번째, 我们家, 집 가짜를 써서 우리 집 표현 가능합니다. 세 번째, 我们这儿, 이때 절은요, 사람 뒤에 붙게 되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라 그래서 장소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할 표현이 바로 不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할 수 있다, 能, 할 수 없다, 不能인데요. 이때 不能의 의미는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뭐 할 수 없다. 두 번째, 뭐뭐 해서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표현이요. 刷卡, 긁다, 카드를, 즉 카드를 계산할 표현까지 정리해 보시겠고요. 이걸 응용해서 刷牙 하게 되면요, 긁다, 이빨을, 양치질하다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특가품은 교환이 안 됩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特价品不能换货.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뭐시 안 된다는 표현은요, 不能 동사, 이와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바꾸다는 동사 환 뒤에 목적어를 여러 개 올 수가 있는데, 돈을 의미한 단어 钱, 옷을 의미한 단어 衣服, 그리고 마지막 물건을 의미한 단어 货가 와서 뭐뭐를 바꾸다는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환货, 바꾸다, 물건을 어떻게 교환하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토이호어라는 단어는요, 물리다, 물건을 어떻게 환불하다는 뜻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카드로 하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현진 하이시 刷卡, 현진 하이시 刷卡. 여기서 기본 패턴은요, A 하이시 B 물음표, A 하이시 B 물음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음음은 형태를 기억해 두시고요. 현금이란 단어는 한자 그대로 现金이라고 읽어줄 겁니다. 아까 배웠었죠? 카드 결제 어떻게? 刷卡, 긁다, 카드를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네 번째, 카드를 다시 한번 주세요 표현 읽어보겠습니다. 请把卡再给我, 请把卡再给我. 자, 이때요, 뭐뭐에 주세요 나왔다, 뭘 던져라? 징 던져두고 말을 만들겠죠. 뭐뭐을, 뭐뭐를, 우리말의 조사, 즉 전치사로는요, 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뭐을, 뭐뭐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징바 명사, 뭐뭐를 뭐뭐에 주라는 패턴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을 겁니다. 게이 뒤에 사람이 오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주다란 동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징바가 게이워 하게 되면요, 카드를 저에게 주세요 문장이 되겠고, 이때 짜이를 붙이게 되면 징바가 짜이 게이워 하게 되면요, 카드를 다시 저에게 주세요 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비밀번호가 틀린 것 같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密码好像错了.密码好像错了. 비밀번호는요, 비밀이라는 단어 미미와 번호를 의미하는 단어 하오마가 합쳐져서 줄여서 미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뭐뭐이다, 저시 주르륵 구조에 대입해서 저시 미미, 저시 미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오, 시향이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는 뜻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추어는요, 틀리다. 그래서 하오, 시향, 추어, 틀린 것 같다는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요, 추어의 반대말이 뭐다? 또이, 맞다, 옳다는 단어까지 같이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 비밀번호를 천천히 입력해 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징, 만만, 수루, 미마. 징, 만만, 수루, 미마. 뭐뭐에 주세요, 징을 던지겠는데요, 이때 중요한 단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뜻은 몇 가지?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속도가 느리다. 두 번째, 천천히 하다. 세 번째, 동사 앞에 쓸 땐 천천히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요, 만만, 형용사가 두 번 오는 걸 우리는 있어 보이는 말로요, 형용사 중첩이라고 말합니다. 한 글자보다 두 글자가 왔으니까 그 뜻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 뜻은 아주, 대단히,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 역시 두 번째 중첩되는 이름절 형용사의 성조는 몇 성?
일성으로 사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패턴으로 만든다면요. 칭만만동사, 칭만만동사, 아주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 라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응용해서 칭만만칸 하게 되면요. 아주 천천히 구경하세요 라는 말도 되겠고요. 칭만만수어, 아주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는 문장도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입력하던 단어를 봤더니요. 수루, 수루. 약간 단어가 어려운데요. 수는요, 전송하다는 의미로 쓰이고요. 루는 우리말 한자 들립자로 쓰여서 들여넣다라는 뜻을 쓰이게 되죠. 합치면 전송해서 들여넣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우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 봤더니요.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请再输入一次. 请再输入一次.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1회, 2회, 3회, 4회. 이와 같은 동작의 양을 줄여서 동량이라고 말하겠죠. 이와 같은 동량은 그 위치상 보어라 그래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첫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동작의 양은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따라 붙습니다. 한번 입력하다란 말은요, 입력하다 한 번이라고 말해야겠죠. 왜? 동작의 양은 동사 뒤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수루 이츠라고 읽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패턴이 보입니다. 징자의 동사, 다시 뭐뭐해 주세요 문장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넓혀서 징자의 동사 이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뭐뭐해 주세요 문장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징자의 칸 이츠, 다시 한번 봐주세요 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이 카드는 안 되네요. 또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저장카 부싱 하이요 비에더카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된다 싱, 안 된다 부싱, 됩니까 싱마, 안 됩니까 부싱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지시대명사 저나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양사가 옵니다. 이때 따라 붙는 양사 짱은요, 넓고 평평한 걸 세는 단위인데요. 그 뒤에는 종이, 카드, 책상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뭇이 있다, 어떤 패턴? 있다, 뭐, 이런 패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것이란 말은요, 다르다, 뭐뭇한 것, 어떻게? 비에더, 이렇게 활용했었는데요. 만약 비에더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요, 다른 뭐,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따라 붙는 명사를 봤더니 가, 주웨레어를 중고로 바꾸는 음역의 표현인데요. 카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문장 봤더니요. 만약 다시 오시면 제가 싸게 드릴게요 라는 문장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您再来的话我给您优惠.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什么什么的话, 뭐뭐 한다면, 가정전미사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응용해 보겠습니다. 니라이더화, 너가 온다면 하겠죠. 여기다 짜이를 붙여서 니짜이라이더화, 너가 다시 온다면,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게이 뒤에 사람과 삶을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사형식, 수여동사 형태임을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요회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이 단어는 혜택이라는 단어로 쓰일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열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是我们赠送的. 这是我们赠送的. 이것은 뭐뭐입니다. 뭘 던져라? 这是 주르륵 정리했었죠. 서비스로 드리다는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赠送, 赠, 증정할, 증자죠. 증정하다, 送, 선물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증정하다, 선물하다. 그래서 서비스하다는 뜻을 쓸 수가 있겠고요. 동사 뒤에 더가 왔다, 뭐뭐한 것. 이와 같은 중국의 특징은요.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이쪽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里有各种样式. 这里有各种样式. 이쪽에 뭐뭐이 있다. 어떤 패턴일까요? 这里有 명사. 这里有 명사. 이때 있다, 뭐, 어순구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各种,
각종이라는 우리말 한자어인데요. 다양한 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서 뒤에 명사를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때 자주 오는 단어는요. 색깔, 색상을 의미하는 옌서, 스타일을 의미하는 관시, 디자인을 의미하는 양시 표현까지 정리해보면 유익하겠죠. 자, 12번째 문장입니다. 탈의실에 가서 좀 입어보세요. 읽어볼게요. 您去试衣间试一下.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다. 다시 무슨 문? 연동문. 노형 말고 어디? 연동 기억하시죠? 이때 그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써준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첫 번째 동작에 뭐가 된다? 목적, 뭐뭐 하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게 먼저, 입어보는 게 먼저, 가는 게 먼저라서 취 동사가 먼저 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할 게 바로 뭐냐? 오다, 가다 뒤에 뭐가 온다? 장소 목적어가 와서요. 어디 어디에 오다,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이죠. 탈의실이라는 글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 시험삼아 뭐뭐해 보다. 이, 이프의 이겠죠. 옷, 찐, 방을 의미해서 이것이 바로 시험삼아 옷을 입어보는 방, 탈의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입어보다, 좀 신어보다, 좀 발라보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뭐 있을까요? 다 같이 시이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웃으면서 다 같이 아하. 자, 13번째 문장입니다. 정가는 10만 원인데 30% 세일하고 있습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原价 10만, 但现在打七折. 먼저 가격을 의미하는 단어가요. 두 가지 표현이 있었죠. 价格 같은 표현, 价钱. 정가라는 말은요. 한자 그대로 원래 가격이라 그래서 原价, 原价라고 읽어줍니다. 이때 발음이 좀 불특정하죠. YU는 유, YU는 유 이런 공식에 입각해서 YUAN은 위안이라 읽지 않고 위안이라 읽는 불특정 표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 딴이 보이는데요. 딴은 역적관계 접속어로 쓰여서 영어의 but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뭐가 있다? 딴, 뭐가 있다? 딴 정리해 두시고요. 따저란 단어 보입니다. 따저, 칠 타자가 보여서 가격을 쳐서 저 가격을 꺾다. 즉 할인한 말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할인율인데요. 할인율을 만드는 공식은요. 다 뒤에요. 숫자가 옵니다. 그 다음 뭐가 온다? 저가 와요. 이때 가운데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떻게? 10에서 그 수를 뺀 단어의 단위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 치저 하게 되면요. 어떻게? 10에서 7을 빼니 몇이 나와요? 3이 나왔고 곱하기 10이니까 어떻게? 30%란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다, 싼, 저란 말은요. 가운데 숫자 형태지 마시고 10에서 3을 빼면 얼마 남는다? 7 곱하기 10, 70% 세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확실히 와닿을 겁니다. 14번째 문장 볼까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절 찾아주세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有满意的商品请随时叫我.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어떻게 만들까요? 있다, 마음에 드는 것, 상품 가면 되겠죠. 어떻게? 有满意的商品 형태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随时, 같은 성조가 어떻게? 짧고 길게. 随时, 随, 따르다, 시, 편한 시간을. 그래서 우리말로 외울 때는요. 언제든지 아무 때나라는 문장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저를 찾다란 문장은 부르다, 저를. 그래서 叫我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찾다라는 동사 좌우를 써서 좌우어라고 해도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 15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정찰제라서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家是固定价不打折。我们家是固定价不打折。 정찰제란 말 세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부활자, 아니다, 두 개의 가격이라고 이해하면서 여보시고요. 부장자, 어떻게? 아니다, 내리다, 가격을.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문장, 보장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보장자라고 해서 아니다. 이때 장은요, 흥정하다는 동사로 쓰여요. 어떻게? 가격을. 그래서 정찰자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깎아드릴 수 없다는 문장 봤더니요, 깎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할인하지 않는다. 뿔을 붙여서
보다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A 할수 B 물음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문 배워봤었고요. 두 번째, 칭만만 동사. 칭만만 동사. 아주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라고 배워봤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1회, 2회, 3회, 4회. 동작의 양, 줄여서 동양. 동작의 양은 보어절에 쓰인다. 어떻게?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동작은 당연히 어떻게? 보어니까 동사 뒤에 온다. 꼭 위치를 파악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칭짜이 동사 이츠. 다시 한번 뭐뭐해 주세요는 패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쪽에 뭐뭐시 있다. 어떤 표현을 배웠었나요? 절리요 명사. 절리요 명사. 이렇게 배웠었죠. 여섯 번째, 연동문을 배웠습니다.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있는 문장. 무슨 문? 연동문. 노형 말고 어디? 연동. 기억해 두시고요. 그 특징은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첫 번째 동사에 뭐가 된다? 목적이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다, 숫자, 저라는 할인율 공식은요. 10에서 숫자를 빼고 곱하기 10을 해라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